안녕하십니까. 일상 속의 쉐킷쉐킷이라고 주제를 잡은 남정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상당히 비추는데 또 시간 관계상 또 용인에 계신 분들 집에 온전히 보내드리기 위해서 일찍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학생 속의 일상 속의 쉐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쉐킷이라고 말했던 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일상을 어떻게 쉐킷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까 사진 같은 날에 찍었던 건데 제가 조니 워커 스쿨 바텐더라는 클래스에서 174기를 작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이후에 호텔에서 이제 식음료 쪽에서 일을 하면서 칵테일을 접하게 됐고 커피를 접하게 됐고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은 조금 다른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의대학교에서 지금 사회복지를 지금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고요. 네, 전에는 관련돼서 NGO에서 인턴이나 여러 봉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밑에 보시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들의 모임 쉐킷이라는 곳에서 대외협력과 사업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만들고 먹고 찾아다니고 소개되어 있던 그대로 보시는 그대로 제 모습대로 네, 말하면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내용, 쉐킷은 어떤 것일까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기업 사회공헌의 담당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CEO, 그리고 NGO의 활동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모임은 실무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이라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실무자를 만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친구들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요즘 가장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SNS 그리고 재미 그리고 칵테일을 좀 섞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좀 재밌게 다가가면 어떨까. 그래서 소셜파티라는 건 친구들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그리고 사회공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기획하고 있는 이런 단체를 뭐 단체라고 할 것도 없고 친구들과의 작당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었나. 제일 처음에 보시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틀에 갇힌,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하면 왜 착해야만 하고 놀아선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1차로 후보 모임을 진행하고 파티 계획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2월 달에 저희가 3개월을 온전히 투자한 파티를 진행을 조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한 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이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발성, 저희가 12월부터 매주 일요일 한 해도 빠짐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순전히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단체 목적도 설립하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3월 1일입니다. 2월 말에 파티가 엎어졌기 때문에 3월 달에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재개하자는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소셜 다이닝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모임을 조그맣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 이름으로 혼자 가면 세미나나 강연도 재미없듯이 친구들 같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같이 함께 다니고요. 이렇게 얼마 전 지난주에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7월 말에 저희를 또 파티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눈에 익으시는 분이 두 분 있을 겁니다. 두 분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두 분? 네. 네, 시장님 취재하는 걸 보고 저는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네, 우연히 이렇게 찍히게 된 이때 지하철 북메트로라고 행사에서 나왔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과 함께 옥수동에 있는 빈스페이스란 곳에서 모임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OT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셜다이닝을 첫 번째로 했을 때, 아 우리 쉐킷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일상을 쉐킷 하고 계신가요? 쉐킷 믹스하다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일단 배고프시죠? 아닌가요? 네, 다 제가 먹으러 다닌다고요. 뭐 천분의 일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그 중에 사진 중에서 좀 맛있어 보이는 것만 잠깐 꼽았는데, 네,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맛집을 이렇게 쉐킷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요. 그리고 지진 한쪽입니다. 1등 했습니다. 칵테일 대회에 나가서. 네, 이로 인해서 학교에 출장 칵테일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복지관 쪽에서 재능 기부를 해달라거나 재료비만 주면 하겠는데, 학생인지라 사회복지학과란 태생적 한계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 사회에 이로운 일, 꼭 봉사에 한정을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까 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일상이 되면 됩니다. 그런 봉사가 앱을 통해 그런 걸으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고, 통화를 하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고, 뭐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를 통해 해외에 가서 내가 집을 짓는다던가. 봉사는 되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 이론이를 쉐킷하면서 저는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파티에 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가 저의 톡쏘다 이번 이 무대에 서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